미국의 대표적인 우량 주자인 사과 주식은 버핏 형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2월 12일 날 327.85달러였는데 그때가 이제 가장 고점 찍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31.6% 하락했어요. 오메. 오메, 오메, 오메.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4,18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억이요? 얼마요? 그러면 525조 원. 525조 원. 뭐야? 525조요? 예, 가치가 그렇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어? 아까 말씀하신 버핏 형님이 예. 이 사과 주식으로만 날린 돈이 수십조 원이 되는 거죠. 와. 사과 주식의 최대 주주가 버핏 형님. 아, 그 형님 주식 잘 못하시네. 그 형님 주식 잘 못하시네. 아니, 허당이다. 그게로. 잘한다 잘해서 우리가 좀 띄워주긴 했는데. 계란이 몇 개 깨졌네. 계란에서는 워렌 버핏은 헛똑똑으로. 나눠담아도 깨지네. 그래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마가 기업 중에서 지금 M 기업 빼고는. 지금 모두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이 다 무너진 상황이라서 아, 진짜? 다들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죠. 근데 제가 버핏 형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100조가 깨졌으니까 정말 많이 깨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한 400조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평상시에 예를 들면 주식을 400조를 들고 다니는데 한 300조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300조가 30% 정도 깨지니까 100조가 깨진 거죠. 네. 근데 400조가 30% 다 깨졌으면은 120조가 깨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나는 주식을 좀 줄여왔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120조 깨질 걸 100조로 막았으니까 20조만큼 잘했다. 그걸 바로 정신승리라 그래. 멘탈감. 100조나 100조나 생각을 하고. 되게 긍정적인 형이네. 컨셉트 버핏 씨가 지금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할지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거 두 개 다 아닐 것 같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 그분은 주가가 빠졌을 때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더 벌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계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리고 버핏이 얘기하는 것 중에 모두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할 때는 공포를 느껴야 되고 모두가 공포를 느낄 때는 개걸스럽게 주식을 쇼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르다. 지금처럼 개걸스러운 거 우리가 잘할 수 버핏을 좋아할 때가 없어요. 미친 듯이 먹어야 돼. 아, 그리고 버핏 형님이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분은 뭐 이 코로나를 예측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미국 또는 세계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고 비싸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현금을 확충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수년간 해왔어요. 그때 이제 다른 투자자분들은 버핏 형님을 바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미국 주식이 좋은 근데 너는 맨날 현금만 늘리고 주식을 안 사냐.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가장 위너가 된 게 사실은 버핏 형님이고 최근에는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카지노, 호텔, 엔터, 레저 주식을 위해서 나는 20조를 준비해놨다. 이제부터 쇼핑에 나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